이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449페이지 5절 건축법상 결합건축이 나오는데요. 이 파트가 최근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되고 올해 출제가 될 걸로 예상되니까 잘 봐두십시오. 그때 결합건축 할 때요. 결합했다 떠나주십시오. 결합. 결합건축. 포인트를 딱 써놓으세요. 용적률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래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결합건축입니다. 결합건축하면 뭐가 떠올란다고요? 용적률. 이게 핵심 용어예요. 그래 그거 보면 449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 해당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 넘어가면 그 장소들이 나오죠. 1번 상업지역 줄 거 보시고 2번 역세권 개발구역 줄 것이고 3번 주관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 줄 것이고 4번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5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마지막에 건축자산진흥구역 거기다 포인트 잡고 그런 장소에서요. 특히 여기가 상업적이다. 상업적이면 그 지역의 용적률이 많이 인정되죠. 이 상업적이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고 큰 대로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땅들이 있다. 땅이 이렇게 있다. 이 대로변이 있고 뒤에 골목이 있고 여기에 있는 건축물 여기다 이 대다 건축물 건축해서 이용하게 되면 공실률이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다 건물 쳐놓으면 공실률 별로 없겠죠. 도로변이니까 수요자들이 임차인들이 많이 등장해서 빌려달라 빌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위치에 따라서 이만큼 들어갔다 또 졌다 그러면 이때는 또 상황은 또 달라지죠. 달라지죠. 수익성이 팍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 이때 여기에도 용적률이 1000%가 인정되고 여기에도 1000%가 인정된다. 그럴 때 여기다 1000% 다 정해서 건축물 건축해 놓으면 공실률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 짓던 사람은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 좀 그렇다 그러면 일부 한 700만 써먹고 용적률 이쪽으로 빌려줄 수가 있어요. 300을 이렇게. 그러면 여기 돌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얼 수도 있겠죠 이게 네. 이렇게 허용하자 해서 두 방식 결합건축이에요. 결합건축 알겠죠? 결합건축 뜻 두 대지 간에 여기 봐봐요. 두 대지 간에 무엇을 주고받고 해서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결합건축이냐 용적률이 두 대지 간에 두 대지 간에 두 개 두 개 대지 간에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겠다라는 것이 결합건축이에요. 그것만 딱 일단 잡으면 돼요. 결합건축 보다고 두 대지 간의 용적률을 거래 허용하겠다 이거죠. 주고받고 알겠죠? 자, 그게 결합건축의 취지입니다. 이거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어. 이때 이제 여기서 알아둘 것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두 대지 간의 거리가 여기에 이 대지가 보세요. 이 대지는 서울의 상업지역이 있고 여기 대지는 저 세종시의 상업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걸 용적률을 거래하도록 허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래 두 대지 간의 거리는 그 거리는 100m 이내 있어야 돼. 100m. 몇 미터요? 그래 100m 이내 그래야만이 결합 건축을 허용합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대지 간에 만약 여기 봐보세요. 100m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12m 이상 도로가 딱 설치돼가지고 이걸로 일선 12m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겨주기도 그렇고 이쪽으로 넘겨주기도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몇 미터 이상 도로가 둘러쳐가지고 설치될 때 안 된다고요? 12m. 그래서 12m 이상 도로 딱 둘러쳐졌다면 그 안에서만 거래를 할 때 바로 주고받도록 허용하지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도 가볍게 알았어요. 자, 결합 건축하면 첫째 두 대지 간에 무엇을 교환해가지고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하느냐
용적률. 그 두 대지 간의 거리는, 그 거리는 100m 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그 사이에 10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결합 건축을 하게 될 때에는 장소가 바로 아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름대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상업적이라든가 역세권 개발구역 쭉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 그다음에 건축 자산 진흥구역 쭉 있었는데 역세권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 건축협정 특별 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지요. 도시재생 활성화지 여기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만. 그래서 예컨대 저 시골에 여기요 시골에 두 대지가 있는데 그 땅이 농림적 농림적이야. 거기서는 허용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죠. 별로 수익성도 없는데 뭐 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름 땅값이 좀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결합건축을 허용하더라도 나름 수익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그럴 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건축과 관련해서, 그러면 결합건축할 때게 결합건축할 때게 몇 년 동안 이거 한번 결합건축을 약정하면은 유지해야 하는가, 그 기간을 봐두셔야 됩니다. 몇십 년일까요? 그래요. 그 수치를 찾아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있죠. 3번. 3번 찾았나요? 자, 거기 건축할 때에 결합건축 협정서 맺어서 했다면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30. 예컨대 여기에 봐봐요. 이 땅 주인이 야 너 300 빌려가, 그래서 빌려다 했어요. 올려놨는데 뺏어가 버린다. 그럼 풀이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몇 년? 30년 가야 돼요. 30년. 30년 동안 함부로 뺏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때 결합건축하고 건축협정은 달라요. 아까 건축협정은 6개 규정을 통합 적용받고자 또 맞벽건축을 허용받고자 하여서 하는 게 바로 건축협정이었죠. 건축협정은 그랬던 것이고 두 대지 간의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결합건축이다.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아까 맞벽건축은 몇 년 동안 협정이 유지돼야 돼요? 20년. 근데 결합건축은 30년 갑니다. 차이점을 좀 봐주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450 쭉 넘어가시면은 이런 거 나오지 않고 넘어가면 456페이지 건축 분쟁 전문 인회가 나오죠. 찾았나요? 자, 이것 좀 체크합시다. 456페이지. 거기 이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는 지금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느냐?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말에다 줄 것이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 끝에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그게 그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국토교통부에다 두어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도 시군은 없다 이가시고, 그 다음에 2번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설치 권한 밑에 보면 박스 볼 거요. 1번부터 6번까지 묶어 쳐가지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씁니다. 자, 조정 재정 대상 이렇게 써놔요. 조정 재정 대상. 거기 박스에 보면 그 말 보이거든요.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둔다. 그다 줄 거예요.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를 둔다. 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꿈으로서 알아둘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 때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분쟁에. 분쟁에 휘말린 경우 여기 옆에 대지 소지가 있다. 건물을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공사 하다가 이렇게 집안에 영향을 줘서 또 공사하면서 먼지 이렇게 해서 이쪽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죠. 이 사람을 인접대지 소재라 합니다. 그래 이자하고 이적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공사다 집안이 흔들려가지고 이 건물 급이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죠. 그에 대한 배상 해달라고 요구하겠죠. 이런 것들을 건축 분쟁이라 합니다. 건축 분쟁. 그래 이 분쟁의 사유들은 이렇게 인접 대지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20층짜리 공사였는데
1층, 2층 공사하다가 5층까지 올라가서 근데 푹 붕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돈을 누가 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겠죠. 이걸 건축하고 있는 주인을 건축주라 하고 공사 맡았던 그 업자가 있는데 시공자가 있고 시공자, 공사 시공자. 그리고 건축적인 설계 도면 줬던 설계자도 있고 그리고 공사 감독을 하는 감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네 명 엮어서 건축 관계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그래, 건축 관계자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이때 건축 관계자 간에, 야, 시공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전적으로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발뺌할 수 있지. 나 설계 도서도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설계 도면이 잘못됐지. 그래서 이쪽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 뭐야, 나 똑바로 했어. 건축주가 이걸 설계를 좀 어떻게 좀 해가지고 지가 했는가 본데, 건축주 네가 책임져. 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을 해. 알겠죠? 자, 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설계는 건축사의 자격이면 할 수 있고요. 감자도 건축사의 자격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권위자가 있어요. 기술사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그래.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그래. 그래서 설계할 때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설계할 수도 있고 감독하는 감자도 이 전문 기술자한테 여러 가지 조언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대로 나 했다 감독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대로 나 설계해줬다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이때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이런 분쟁을 뭐라고 하냐 건축 분쟁을 한다. 이런 건축 분쟁은 바로 해소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당사자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합의로 보는 거예요. 야, 내 책임 내가 인정한다. 내가 100억 내놓을 테니 꺾지 마라.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돈 내겠다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분쟁이 발생할 때 무엇 갖고 분쟁해요? 돈 때문에 분쟁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일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분쟁을 일으킨 적 한 번도 없다.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서도 돈 내가 내겠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합의 쓰자 그럼 끝납니다. 근데 적게 내겠다. 더 내라. 못 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이 안 나는 거지. 자, 그래 이때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은 양 당사자 만나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제일로 좋다. 합의하면 끝이다. 근데 합의하다 보니까 서로 틀어졌어요. 여기 봐봐요. 틀어졌을 때에 야, 안 돼. 우리 법의 힘을 빌리자. 해서 법원으로 갈 수 있어. 법원에 갔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돼. 잘못하면. 알겠죠? 시간이 엄청 걸려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리로 가기 전에 야 이런 것들은 일로 와도 돼. 너네들이 선택해라 그것은. 그래서 그 건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때 이쪽으로 가는 건 자유인데 이때 갈 때에 아까 합의하라고 했던 당사자 중 누군가 혼자 가서 씩씩거리고 와서 여기다 접수하고 왔어. 이걸 조정신청 그래. 뭐라고요? 조정시죠. 둘이 만나자 합의하다 안 되니까 야 우리 둘이 가서 같이 신청하고 오자. 그리고 그게 따라가자. 이렇게 할 수도 합의로 갖다 신청 낼 수 있네. 이걸 재정신청 뭐라고 한다고요? 재정신청 이렇게 재정신청이라 한다. 이렇게. 용어를 좀 구분하십시오. 이때 조정신청하든 재정신청하든 어떤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하느냐 바로 여섯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가지. 그 여섯 가지를 여러분은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아까 중요한 핵심 용어를 알아야 돼. 건축 관계자, 그 다음에 인근 주민, 그 다음에 건축 관계 기술자 있었죠? 이 세 가지 용어를 알고 계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까 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거예요. 그게 포인트니까.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보고 계시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얽혔어, 이제. 얘네들끼리. 이래 얽히고 저래 얽히고 그랬을 때 그 분쟁. 보고 계시죠? 이 분쟁만 여기서 처리해주지. 여기에 이자가 개입해서 봐봐요. 이 건축화가 됐던 허가권자. 허가권자하고, 야, 네가 뭐 문제 있어? 라고 얘네들이 일로 달라들 수가 있어. 이때 이 허가권자의 분쟁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제에서 다툼버리지 이 위원회에서 소관상이 아니니까 이쪽 가지 못해요. 알겠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상 아니다. 무엇은 아니다. 누가 붙으면
화가권자, 그때 써서 액체. 건축 화가권자가 바로 여기에 분쟁에 휘말리면 그것은 행정심판, 행정소 제기에서 다툼 부리는 거지 이혼에서 최랄상은 아니까 가봐야 의미 없다. 알았어요. 됐나요? 자, 그 정도 먼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받으시고요. 쭉 내려가셔서 4로 3번, 1번 받으십니다. 1번에서 3번. 3번에 1번. 보고 계세요? 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위를 구성한 몇 명? 3명. 재정 신청이 들으면 재정 구성한 몇 명? 5명. 그거 딱 받으시고. 오른쪽 넘어옵니다. 4번에 1번. 그래. 건축물의 그 분쟁, 조정, 재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갖다 제출하면 되는데 조정 신청의 해당 사건의 당사자 몇 명 이상이 들고 간다? 한 명 줄 거예요. 재정 신청은 어떻게 하고 간다? 합의로 신청서 내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2번. 이 분쟁위원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며칠 내에 끝내주냐? 60일. 재정 신청은 120일.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바로 1번. 만약 이 위원회에서 조정안 작성해서 바로 당사자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당사는 15일 내에 수락을 알려주게 되는데, 만약 그걸 받아들이고 조정서에 기명하라면 어떤 효과가 있냐? 마지막 줄 거예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통일한 내용은 합의가 성대 간주된다.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다. 중요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마지막에 3번. 만약 재정위가 재정을 해가지고 그 정보는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면 60일 내 당사자께서는 이걸 받아들이고 말 것인가 아니면 소송으로 나갈 것인가 이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 60일 내 소송을 제기하고 60일 지나치면 이걸 받아온 간주해요. 소송을 제했던 거 60일 내 이걸 처리하면, 소송을 처리하면 이걸 받아온 간주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당사자 안에 재정 내용과 통일한 내용은 합의가 성대 간주돼서 더 이상 번복할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6번, 이 조정을 위한 바로 이 위원회 위원들은 바로 스스로 여러 가지 건을 다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전문기관에게 감정과 진단과 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내냐? 당사자는 합의로 정한 비율로 당사자에 부담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비를 정해주고 그러면 따라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만약 이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건 비공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넘어가셔도 되겠네요. 넘어가시고,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올해 나올 가능성이 희망이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면은 462페이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여기 보겠습니다. 462페이지 그 중에 1번만 딱 받으시면 되겠어요. 1번이면 허가권자는 그따 주고, 462페이지 허가권자는 462페이지 보고 계셔요? 462페이지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여러 가지 처분에 위반된 대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줄 거 이제 허가를 취소 하나, 승인을 취소 둘, 그 다음 밑에 줄 공사를 중지를 명 세 번째, 셋, 그 다음에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축, 증축, 그 다음에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자 안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걸 약적으로 시정명령이라 합니다. 시정명령. 이걸 뭐라 한다고요? 그래, 시정명령. 그래, 이제 금방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걸 쫙 체크했어. 허가권자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 이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게, 그 건축주에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건 없습니다. 벌금을 부과한다 그런 말 없어요. 이거 벌금은 행정 형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고하는 것이 허가권자가 부과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셔서 3번 이행 강제금은 중요표. 이 이행 강제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위반 건축법의 위반자가 위반상에 대한 벌금 등을 바로 받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시문을 내렸는데 시문을 이행하지 않았어. 그때 그 시문이 이행될까 반복 동안 아니 반복 부과 징수하게 되는 것이 이행 강제입니다. 이것은 벌금하고 과태료는 전혀 별개 문제예요. 벌금하고 과태료는 위반된 행위가 있다. 그다 줄 거 봐. 벌금, 과태료. 이것은 행정 형벌이라고 그래. 행정 형벌.
우리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중에 벌금이 있거든.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해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행정형벌이라고 그래요. 과태료 처벌한 것은 행정질서벌이라고요. 그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행정벌이 합니다. 행정벌. 그래 행정벌은 두 가지 있어요.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두 가지 있다 다시 줄 거예요. 위반 행위 한 개 있다. 그러면 한 번 부과 끝. 그래 두 번 세 번 반복 부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위반 행위 한 개 있었다 그러면 벌금 대상 벌금 한 번 부과하면 끝이고 과태료 부과되면 과태료 한 번 부과하면 되지. 반복해서 야 너 또 내 또 내 또 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 일사부재원칙에 입각해서 바로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는데 건축법령에 맞게 건축해야 되겠죠. 법령을 위반한다 그러면 위반했다면 이걸 위반이라고 그래. 위반 위반 건축조가 돼버렸네. 그러면 바로 그냥 둔다 잡으러 온다. 잡으러 와요. 경찰하면 검찰에서 와라 합니다. 그래 이제 그때는 이제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좋다 좋다 했지만 일단 출두명이 나라면 다 쫍니다. 쫄아. 쫄아. 특히 바로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은 더 쫄아가지고 검찰청에 가지도 못해. 다리 떨려가지고 한강을 막 들어가 버려 옥상에 떨어지고 그래요. 왜? 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온실에서만 살아가지고. 가지도 못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예. 그래서 막 떨어지고 한강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와라고 가는 거죠. 너 어땠어? 그러면 다 말해버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위반했습니다. 거기서 뭐 머리 쓰고 그러면 더 머리 아프잖아요. 다 고백해버려. 그리고 처벌을 달게 밝혔습니다. 감옥까지 했으면 감옥 보내주세요. 그래요. 안 보내면 더 좋겠지만 꼭 가야 된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아,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반성하고 반성을 쓰고. 그러면 판사가 봤을 때 선처해주고 그러면 너는 가만 안 봐고 벌금만 내라. 집행유예 줄 테니까 근신해라. 그러면 끝이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앞으로 죄 안 지고. 그러면 되죠. 제가 깜빡하고 실수했지만 죄를 져서 달게 받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 가서 머리를 굴린 사람들은요. 바로 다 알고 있어요. 판사 검사도 다 알고 있거든. 대한민국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 판사 검사 해먹고 있거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친구들 보면 제일 머리 좋은 애들이 판사 검사 해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머리 굴린다? 바로 다 보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백한 게 가장 좋아요. 다 불어버려. 다 불어. 다 불어가지고 싹 까벌려버려. 그래서 까벌려. 이거 뭐야 이거. 자기들이 당황할 거야. 자기들이. 이거 바보 아니야? 하면서. 야 그만 불어라. 그만 불어라. 감당이 안 된다. 아무튼 이렇게 위반 거짓말이 나타나면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바로 일단 수사해가지고 법원에다 기소해요. 기소. 그래서 벌금을 부과를 요구하든 아니면 징역을 보내달라고 하든 뭐 금고를 요구하든 아무튼 법대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리저리 검토해가지고 오케이 너는 반성하고 앞으로 죄 안 진다고 하니까 봐준다 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법원에서 선고하는 거 이거 허가권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주세요. 또 너 안 되겠다 결심보다 막 와서 판사 앞에서 막 떡떡거려 버려요.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면 절대 안 봐줍니다. 바로 법정 구속 시켜버려요. 법정 구속. 거기서 울고 불고 사정하고 봐달라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제안 이래도 봐줄까 말줄까 한데 그래서 막 큰 소리 쳐버리네. 바로 법정 구속이에요. 집에 못 와 이제 그날. 옛날에 몇 년 전에 뭐 경찰청장 그랬어. 자기가 땡땡거렸어. 그래갖고 판사 앞에서 막 큰 소리 바로 법정에서 재밌어 재밌어. 한 사람은 막 울었어 울었어 봐주라고. 그래도 법정에서 자 아무튼 그래 이렇게 이제 그래 이 사람 징역 받았답시다. 저 이방건축 건축 가 갑인데 이것을 받았던 이것을 했던 하나 이거 받았어 그러면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끝이에요.
벌금 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위반된 건축물이 그대로 있네요. 그대로 있어. 멀쩡하게 있어. 전치되고 있어. 그러면 법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허가권자가 이건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허가권자는 그저 아까 공부했죠. 허가권자 우리가 그리고 군쪽에 있다 그러면 군수만 허가권자예요. 뭐 시했다면 시장만 그리고 여기면 뭐 지역이면 특별자치장만 제주면 특별 알죠? 이런 자들이 허가권자인데 허가권자께서 이래요. 건축법 근거에서 야 위반 건축물이잖아. 언제까지 이거 빨리 철거해라. 이렇게 철거명이 내려요. 이걸 시정명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요? 시정명령. 아까 이것과는 별개예요. 알겠죠? 이거 냈다 하더라도 갔다 왔다 이건 필요 없어. 이것을 한번 하고 이것과 별개로 야 위반 건축물 건축주 빨리 철거해 라고 기간 딱 정해줘요. 그때까지 이 철거하면 끝인데 그리고 이때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철거명령 그대로 이행하면 끝인데 이 친구가 기관청에서 명령했는데 허가권자 이행을 안 했어. 이행을 안 했네. 철거명령 웃어버렸네. 그럼 어때요? 이거 법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웃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웃지 못하게 야 너 빨리 이행해 라고 강제를 해. 강제해서 돈을 내게 해. 이걸 이행 강제입니다.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이행 강제. 그래 이행 강제는 아주 중요한 제도고 어떤 특징을 가졌냐. 아까 벌금을 부과받았던 건축주라도 또 징역을 갔다 왔던 건축주라도 이것과는 전혀 별개로 이걸 부과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네. 이거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이행 강제금 부과할 때는 부과 횟수가 부과 횟수가 1년에 이행에 포함해서 조례에서 정한 횟수만큼 쭉 부과할 수 있어요. 언제가 부과할 수 있냐? 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알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1년에 이행을 보면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만약 이 친구 철거명령 받고 이행을 안 했어. 그래서 기간까지 정해서 명령 내렸는데 안 했다. 그러면 바로 이행 강제 나가요. 그런데 2천만 부과해버렸다. 어떤 학생 막 1,500원 부과받아서 가져왔던데 그거 한번 부과 당했잖아요. 부과 받아버리면 이건 내야 돼. 내. 이거 부과 받고 나서 어? 이거 장난 아니네? 여기서 알아봤어. 그랬더니 아 이거 장난 아니야. 야 빨리 이행해라. 그래서 이행했어. 부과 받고 나서 이행했다면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 2천만 원 취소해 줄까 부과를 중지할까 이건 끝까지 중소할까 그게 중요해. 바로 이 이행 명령을 이거 부과 받고 나서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 명령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만 부과하는 게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 2천만 원 납부를 꼭 해야 되고 징수권자의 허가금 꼭 징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명령을 오늘 이행했다면 새로운 이행 강제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은 부과 비율이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규정을 위반했냐에 따라서 부과비율이 달라져요. 그중에 우리 건축법에서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법적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중에 허가 규정이라는 게 있고 용적률 적용하는 규정이 있고 건폐율 규정이 있고 신고 규정이 있거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규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규정을 위반했다. 즉 신고 대상에 신고 안 하고 무신고로 건축했다.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건축했다. 위반이겠죠? 용률을 일정한 한도까지 하도됐는데 초과해서 더 크게 됐다. 건폐율도 일정한 한도로 지어야 되는데 초과해서 크게 됐다. 위반이에요. 이런 네 가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 건축물에 지방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 시가가 있어요. 그래 개별 공시 시가가 있는데 그 시가가 예컨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에 바로 50% 얼마요? 50% 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해. 위반 면적을 곱해 보니까는 예컨대 1,000만 원 나왔다 합시다. 1,000만 원 나왔다면 또 여기 봐봐요. 1,000만 원 나왔다면 이것에 여기 봐봐요. 이것에 허가는 100%를 부과해버려요. 몇 퍼센트? 그래. 근데 용적률은 90%를 적용. 그러면 허가비율을 위반하면 1,000만 다 내라 그 말이고 용적률은 90%를 적용해. 이거. 그러면 900만 내라 그 말이고 이것의 건폐율은 바로 80%를 적용해. 그럼 800만 내야 되고 신고규정은 70%를 적용해. 그래서 700만 내면 돼요. 차등 부과하고 있다. 알겠죠? 이 정도. 그래 뭐가 가장 세요 비율이? 허가,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건필, 그 다음에 신고. 이거 가지고 출제했어. 자, 그래서 그 정도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463페이지 가로 2번 보면 허가권자는 시정을 받은 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 기간 정해서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령을 부과하는데 부과할 때에 1번 건폐율 용률 초과했다 허가 받지 않고 건축했다 신과정 건축하면 바로 1일 전부터 시가 표준액에 바로 50% 상당 금액 2만원 고방 금액에다가 바로 밑에 있는 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아까 뭐가 제일 세다고 허가했다 1. 그 다음 뭐다고요? 용종을 했다 2. 번호 4개 지워버려서 기억낸 티가 날려버리고 순서 다시 보니까 봐요. 허가 앞에 있다 1. 용종을 앞에 있다 2. 건폐율 앞에 있다 3. 신고 앞에 있다 4. 이렇게 번호 4개에서 이거 좀 받으세요.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셔서 가로 4번을 하나 봅시다. 가로 4 보면 연면적 60평대 이하인 주거용에다 줄 거예요. 연면적 60평대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어때요? 건물이 커요 적어요? 콩만하죠. 그러면 그 건축주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불쌍하죠. 그러면 똑같이 처벌해야 되겠어? 좀 봐줘야 되겠어? 그렇죠. 그 말입니다. 연면적 60평대 이하인 주거용에다 체크. 주거용입니다. 창고용도 아니고 주거용 건축물은 바로 밑에 그 부과해야 할 금액이 1,000만 원 나왔다. 1,000만 원 나왔다면 1,000만 원에 2분의 1을 보면서 금액을 정하면 돼요. 절반까지 줄여주는 거예요. 얼마까지요? 절반까지.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부과 방법에서 문서로만 부과한다. 거기다 체크해. 문서로서 사전 개고하고 2번도 문서로서 행합니다. 이걸 요식행이라고, 요식행이. 그리고 특히 3번하고 4번 중요합니다. 3번, 4번 중요하다. 아까 했은 게 안 읽어봐도 되겠죠? 연 1년에 2회 이내 번호에서 조례가 전환 했을 만큼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받으시고 4번 중요하다고 했죠. 새로운 이행 강령 부과하는 즉시 중요한데 이행했다면 이미 부과된 이행 강령 어떻게 한다? 징수한다. 그 다음에 5번 내지 않으면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강제. 근데 거기 지방세의 수익금의 징수나 법률 이 법의 이름을 개정했어. 그거 지워버려요. 지방세의 수익금 후 징수 등의 법률 그 말 줘버리고 거기다 이 법으로 수정하세요. 지방 행정 제재 지방 행정 제재 점집권 이놈 지방행정, 재정 및 부가금. 부가금에 관한 법률 이렇게 써놓으세요. 부가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좀 길을. 최근에 만들었어, 법을. 다시. 이걸로 바깥에서 공부하세요. 지방세의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그 말 줘버리고 지방행정, 재재, 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등자를 하나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좀 여러분 힘드시니까 쉬었다가 주택벌 보도록 하죠.